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통해서 안전 관련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어떤 외주화가 만연해 있고 또 하청업체는 이윤을 때문에 어떤 인력 설계를 부실하게 하거나 내지는 작업 실태에 대해서 부실하게 감독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야 됐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거든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건설 현장과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성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대재해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이 법안에 대해서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일 법이 제정된다면 이제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시설 분야 등에 대해서도 이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에 취임하게 되시면 이 구의역 사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생겼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 중심 또 안전 중심 또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한 데 기초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좀 장관님께서 되시면 좀 책임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